자, 메밀아. 메밀, 이리. 오, 남자. 메밀. 아빠, 화이팅. 삼촌, 삼촌. 자, 요렇게. 메밀이가 자야 되는데, 그지? 아, 너무 멀었어. 그렇지. 오, 이 녀석이. 자, 요렇게. 여기. 좀 더. 톡 던지지. 아버님, 이렇게 던져, 던져. 안으로 될 것 같아. 안으로 던져. 자, 주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렇게 엎드린다라는 건 원하지만 겁이 난다는 뜻이에요. 들어가고 싶지만 겁이 좀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체로 아마 옹심이하고 메밀이하고 잠깐 봤을 때 옹심이가 조금 더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확실히 메밀이가 경계심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많이 불가. 옹심이가 너무 빨리 해서 그렇지. 맞아요. 이게 뭐 인내심이 필요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아, 파이팅. 메밀아. 삼촌. 아버님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떨어. 엄청 떨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앞발이 아직. 앞발. 얘는 이제 앞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춤주춤 하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됐어, 됐어, 가네. 아, 어떡해.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여기 먹을 거 많아, 여기. 단식 너가 좋아하는 거. 오. 그렇지. 들어가. 쉬어, 쉬어. 들어가. 쉬어, 쉬어. 한 다리 먼저. 잘했어. 한 다리 먼저. 아이고, 미안. 아쉽다. 들어가라. 떨어. 짠해. 들어간다. 한 다리. 한 다리 먼저, 한 다리 먼저. 이 녀석은 조금 저도 그 리트리버 친구는 옹심이처럼 좀 단기간에 성공을 했는데 스피츠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옷들을 안에다가 다 넣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경계가 엄청 많아서 옷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럼 메밀이도 성공할 수 있어. 옷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익숙한 그렇죠. 냄새가 나니까 안정감을 찾게. 아빠, 엄마 옷 넣어놓고.